자, 김동현과 박성진이 보입니다. 삼성전자 박성진이 보입니다. 박성진 러시아워 스텔이고요. 자, 기장을 제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뭐, 양팀 최근에 각종 예선전, 뭐, 여기서 사연도 있다고 하는데, WCG 본선에는 어떨지.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MBC 김동현 선수의 진영이에요. MBC 김동현 선수의 진영은 세이시입니다. 세이시 김동현 발색 점프 EMR 수전은 삼성전자 박경준 선수의 진영 7시에 보라색 점프예요. 하여튼 뭐 김동현 선수는 그래서 팀 내에서 예, 물론 뭐 프로리그에 일단은 전체적인 팀 분위기에 집중을 하고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프로리그에 사용되는 맵들과 이번 그 WCG 대표 선수 선발전에 사용되는 맵들이 뭐 어떤 예, 겹치는 부분도 많고 예, 같잖아요. 예, 그런 면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또 팀 내에서 얼마만큼 이 김동현 선수를 위해서 어떤 연습 시간 같은 걸 좀 배려를 해줬느냐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동현 선수 지어버리죠. 아직까지만 신예롭게 될 수 있는 김동현 선수가 단번에 팬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대구가 그 떡 팔면 돼요. 그래서 또 이 선수가 저그전에서는 상당히 좀 예,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고 예, 그리고 저그전에서의 플레이도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마재훈 선수를 잡을 때도 그렇고 기세의 면에서나 그리고 컨트롤이나 전체적인 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이렇게 16강 기조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대기로 가는 저그맨 아이즈죠. 부드러우니고요. 네. 성공했습니다. 최근에 프로리그에서는 뭐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만은 예, WCG를 통해서 다시 조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준. 오 예. 멀티나네요. 그러네요. 예. 김동현이죠. 오. 예, 12 드론에 바로 멀티고요 지금. 리머스는 김선수의 오버랩이 노출되겠습니다만. 11이 아니라 확실히 12의 멀티 맞았죠. 예, 예. 예 그렇죠. 바로 확장 가져가고 있는 김동현. 최근에는 이렇게 12드론 2회 처리가 이렇게 1회 처리 9드론, 예, 1회 처리 레어에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구나. 조용호 선수도 그렇고 9드론 딱 달리면서 두 가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그맨 맞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레어 가고 스파이어 가 곧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12드론 한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이 되고 예, 그런 예, 상황이 좀 많이 나왔었죠. 박정준 선수가 평범하게 12드론째까지는 생산을 한 다음에 본진의 트윈의 처리를 했다든지 본진의 12드론 스퍼닝풀 했다든지 이러면은 예, 과감하게 앞마당 먹고 시작한 김동현 선수가 좀 좋은 면이 참 많은데 지금 약간 빌드상으로는 박성준 선수와 이기는 쪽의 상성 빌드를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네, 박성준 선수 저그맨 달리기 시작했고요. 예, 김동현 선수가 아주 과감하게 플레이를 해줬는데 네. 예, 좀 빌드라는 빌드 선택 면에서는 운이 좀 안 좋아요. 네, 특히 이 맵은 빌드 때문에 여행은 크게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그대저그는 누가 더 잘한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되면 앞마당 해처리가 파괴될 가능성이 정말 예, 크거든요. 네. 예, 해처리 강조택을 자, 달려듭니까? 아, 완성되면 예, 완성을 기다렸어요. 네. 네, 오버런으로 슬쩍 보면서 자, 뒤쪽에서 보면 저그맨 나오겠습니다만 시간이 걸려요. 아, 과연 이게 버틸 시간이... 아, 여기 계속 보내고 있어요. 예. 저그맨 계속 보내고 있어요. 예, 드론들이 내려옵니다만 예, 지금 뭐 저그맨 계속 추가가 되고 있어요. 예. 아, 앞바다 예. 해체를 날아갔죠? 작동했는데 앞바다 해체를 깼어요. 이러면 딱 빠지나요? 이러면 엄청 불리한 거거든요. 예. 그럼요. 초반에 저 해체 값이 그리고 아, 소위 그 빌드가 꼬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꼬이는 거죠. 깨졌는데. 아, 그래서 지금 저그맨 싸움은 김동현 선수가 조금 더 잘해줬고 예, 보십시오 이거 오버라도 네. 와서 혹시라도 보면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거는 그냥 예, 뭐랄까 그냥 지지를 치고 싶어 지는 예, 막 이런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김동현 선수가 어떤 판단을 할지도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 아 뭐 하나 지금 앞서는 게 없죠. 테크 앞서는 것도 아니고 지상 경력이 또 뭐 월등히 많은 것도 아니고 예. 해체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건 예, 드론이 좀 많아요. 예, 미사일 조금 더 많고 바로 앞마당 해체를 지면서 보통 예, 저글링에 바람을 했던 게 아니라
레어를 바로 가졌다는 점인데, 그런 것 때문에. 시장 먼저 두드리는군요. 예, 예, 거기다가, 예, 박성준 선수는, 아, 왜 이렇게 드론 수도 좋고, 뭐, 좀 그러네라는 생각을 했더니, 원해처리 상황에서 테크도 올리면서 저글링을 또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또 바로까지. 예. 이거 막아도 정말 많이 잡히겠네요. 이거 막기도 어렵겠어요. 예, 이번 경기는 어떤, 그렇죠. 정말로 전형적으로, 어떤 이 경기력이라든지 어떤 실력에 의해서 승부 달렸다기보다는. 아, 빌드 악하네요. 좀... 네. 아하, 어쩔 수 없다. 물론 이렇게 뒤도 한번 쳐봅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이거 있어요. 이런 센스, 저글링 두 마리를 위기의 상황에서 빼두는 건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네요. 네, 김동현 선수가 나름대로 좀 도박적인 선택을 했는데, 네, 어긋난 거죠. 네. 상대편 문진의 그 발전 정도까지 다 체크를 했고, 아주 어렵게, 몸 좀 더 풀면 네. 됩니다. 단판 승부 아니에요, 오늘 김동현. 원래 또 12드론 안마다 멀티하고 초반 한 3-4분 동안 얼마나 무섭습니까? 상대방의 8드론, 7드론 혹은 최근에 막 5드론도 나오죠, 4드론도 나오죠, 9드론이 오지 않을까? 얼마나 그거 할 때 정말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네. 근데 물론 뭐 그런 말씀을 드렸다가 이창훈 선수가 뭐 결국에 최종적으로 2-0으로 패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창훈 대 변은정 1차전 끝나고도 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맵에서의 양선수의 역대 성적. 박성준 선수 훨씬 좋거든요. 네. 네, 김동현 선수 최근에 이 맵에서 마지노 선수 이길 때도 이 맵에서는 졌고요. 이재황 선수한테도 이 맵에서 졌고 최근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네. 아, 이왕 질 거면 안 좋은 맵에서 지는 게 낫습니다. 좋은 맵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박성준 여러 가지만 꼭 잡아야 될 러시아 호텔을 잡아서 기선을 잽하고 들어갑니다. 저거다 저거다 기선 잽 의미가 있죠. 1등을 앞서나가는 박성준의